트로트 그 심오한 음악의 세계로 빠져봅시다. 여러분, 트롯맨 선원수 금요일에도 인사드립니다. 오늘만큼은 금요일 금요일도 뽕짝이다. 이름하여 금금뽕. 좋다. 아, 요즘 계속 밖에 못 나가니까 우울하고 지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분들께 신나는 트롯으로 에너지 팍팍 드리려고 준비한 코너. 자, 오늘만큼은 금요일 금요일도 뽕짝이다 금금뽕. 자, 저와 함께 해주실 우리 트롯맨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헛 수 손금만대 해도 찌리찌리찌리 찌리찌리찌리. 반갑습니다. 트롯맨 서놓습니다. 네. 아, 뭐 오늘 에너지가 장난이 아니네. 아, 오늘 뭐 아니, 솔직히 이런 뭐 날은 헌소 없어도 되는데. 사실 아, 그렇긴 한데 네. 오늘 정말 엄청난 정말 분위기네. 네. 예. 아, 근데 손원수 씨 기분 완전히 좋아요 지금. 아, 왜냐면 어땠어요?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동생이 또 와 있어요. 예. 평소에 얘기 안 했는데? 나한테 직계입니다. 전혀 한 적이 없는데? 네, 아니 이 트롯 얘기할 때도 저번에 내가 연기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어, 그래서 연기가 그 정도 급되나 그랬더니 아, 안 되죠 그랬잖아요. 아니, 그건 연기 아니라 연기 와가지고 김인석 알지? 정말 그 김인석 얘기한 거야. 친 가족 말고는 다 믿지 말라더니 우리 헌수 형님이 이러셨지. 저희 M본부 직계죠. 네. M본부 직계죠. 또 개가수 직계예요. 아,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아니, 뭐.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리는 거. 예.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네. 자, 원래는 이게 토요일 뽕짝이다. 토뽕인데 토요일에 만나는 코너라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그러네요. 자, 어떤 코너인지 소개부터 해주십시오. 자, 말 그대로 토요일은 뽕짝에 뻗어보는 의미에서 만들었는데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네. 다양한 트롯 가수들을 모셔서 트롯 라이브도 듣고 귀에 확 꽂히는 트롯 가사들을 심오하게 파헤쳐보는 아주 획기적인 코너. 여러분, 제 코너라서 하는 말인데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내일도 들어주세요. 토요일도 꼭 들어주세요. 아, 천사 개그맨이야. 정말 오랜만에 헌수 형님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 처음 봤어요. 진짜 귀감이 되네요. 여기서는 열심히 안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창렬 형이잖아요. 확 와닿는다. 확 와닿아. 손원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그렇습니다. 코너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트롯맨으로 전향을 했거든요. 아~ 예전에 디스코맨이었다가 네. 트롯맨으로 전향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요거 요즘 분량 굉장히 좋아요. 디스코 네. 네. 그리고 오늘 나오신 네. 분들이 어떻게 보면 손원수 씨의 선배격이죠. 어, 선배죠. 네. 네, 선배. 네, 무릎 꿇고 오늘 방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금금뽕 주인공 누굽니까? 자, 오늘 요즘 얼굴에 윤기가 흐른다는 트롯 대세 중에 대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좋아. 개그만큼 맛깔나게 노래하는 남자 영기. 그리고 트롯계의 긍정 파워 귀요미 김수찬. 먼저 영기의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동네 오빠. 가보겠습니다. 게이스크 렛츠기리 DJ 크라도 드랍 더 핏펌프 입 갑시다. 프라이 샤우 가자! 오빠! 동네 오빠야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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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기 오빠야 영기 오빠! 알고 보면 괜찮은 오빠 계산할 때 잘생긴 오빠 가성비 최고인 오빠야 라라! Hey! 혼자 밥 먹기 싫을 때 커피 한 잔이 땡길 때 주저 말고 동네 오빠 불러주세요 아플 때 무서울 때는 112 심심할 때 동네 오빠 불러주세요 갑시다 오빠 오빠 동네 오빠요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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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 오빠야 연기 오빠 알고 보면 괜찮은 오빠 계산할 때 잘생긴 오빠 가성비 수찬이 오빠야 와우!
터지면 뚫어뻥 보일러 고장나면 그 뚜러미 24시 동네 오빠 불러주세요 갑시다 오빠 오빠 동네 오빠요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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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 오빠요 알고 보면 괜찮은 오빠 계산할 때 잘생긴 오빠 오빠 가성비 창렬이 오빠야 Are you ready? 잘한다 잘한다 가성비 손원수 오빠야 동네 오빠 와우 야호 와우 연기수의 김수자씨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오빠들 왔어. 와, 자, 우리 오빠들 좋아하시는 분들 소리 질러. 아, 정말 그동안 저희가 이 토토뽕 오늘 토토금이지만 금금뽕이죠. 금금뽕에 금금뽕이지만 그동안 출연했던 많은 트로트 가수 선배님들 많았어요. 오늘 그야말로 최고의 진짜 뽕 흥 가져올 수 있어. 그 전에는 별로였다. 아, 또 그렇게 보나요? 아, 진행이 되게 매끄러우시네요. 선생님 정말 별로였다. 아니요. 아, 정말 수많은 분이 왔다 가셨거든요. 박상철 씨를 비롯해서 진성 박현빈 씨, 김혜연 선배님, 진성님. 아, 우리 또 진성 뭐. 선생님 또 성대모사 예술이잖아요. 또. 오늘 이렇게 또 올드 스쿨에 함께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저는 세계적으로 오늘 대대포들과 함께하는 거에 너무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안동역에서 한물 한 소리. 바람에 날려버린. 근데 재소개도 안 하고. 그냥 바로 그냥 자 선생님 우리 먼저 인사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 소개와 함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정말 너무나 너무나 나오고 싶었던 라디오 프로그램에 이렇게 나와서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연기 오빠야 연기 오빠 유쾌하게 유쾌하게 노래하는 개그맨 가수 개수 연기입니다 오늘은 올드스쿨 연기와 함께 함께요 좋아. 텐션 좋아. 텐션 아니, 좋아. 연기야. 네네. 너 시간 괜찮니? 네네 괜찮습니다. 왜요? 아니 토토뽕이랑 코너가 있거든. 아 네네. 너가 잘 어울릴 것 같아. 한 분이 지금 얼굴이 사색이 돼요. 생방송 도중에 좌천되는 건가요? 생방송 도중에? 아 야. 요즘 연기 바빠요. 아 그래요. 네. 연기 얼마나 아니요 근데 바쁜데요? 토요일은 괜찮아요. 아 야 뭐야. 토요일은 괜찮아서. 아 그러면은 그 일주일 두 번 하시죠. 아 그럴까요? 네, 금금뽕하고 토토뽕. 아 괜찮네 괜찮네 괜찮네. 연기 토 주고. 살벌하네요. 살벌해. 네, 괜찮아요. 연기야, 네가 어디 편해? 네네. 네가 편한 거 먼저 하고. 아, 저는 나 남은 거 할게. 아, 맞춰야죠, 우리 창렬이 형님. 아, 그래? 네. 그럼 제가 그다음 맞출게요. 아,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맞추고. 아, 그러면 그 이분이 금금뽕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수찬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트로트를 진심으로,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세계적으로 사랑하는 트로트계의 끼쟁이 에스 김수찬입니다. 에스 김수찬 좋다. 오케이, 그러면 토토뽕 하고, 금금뽕 하고, 제가 월월뽕 하겠습니다. 끝까지 고집은 하시네요. 아, 그럼 괜찮네, 괜찮네. 빈자리 만드시죠. 월요일 시작은 손원수 함께. 아우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월뽕 좋다. 제가 볼 때 헌수 형님이 마인드가 이렇게까지 흔들린 적은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면 항상 자신 있고 영상 이제 후배들을 챙기고 이러는데 이렇게까지 자기 자리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니까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왜냐면 이 코너가 사실은 처음엔 그닥 욕심이 없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네네. 네네. 서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트로트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뭐 아주 막 이렇게 막 저 제발 좀 나가게 해주세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 번쯤 나오고 싶어하는 코너예요. 아니, 텐션 보니까 충분히 그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너무 재밌는데 사실 그리고 토요일은 저희가 녹음을 해서 나가는데 녹음할 때도 이래요. 아 진짜? 저는 전 솔직히 이런 분위기의 라디오를 거의 처음 해봐요. 아 그래요? 거의 오프닝 한 곡 했는데 그냥 집에 가도 마음에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정말 들어오셔도 됩니다. 아 진짜는 뭐또 계속 진심이 묻어나네요. 선생님 이제 또 견제하시네 우리 수찬이. 아니야. 수찬 씨는 요즘에 이 트로트계 아이돌이라고 이제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누나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난리도 아니에요. 많은 사랑 이렇게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아니, 근데 임하고 있는데 되게 예쁘게 생겼다. 네, 그러니까. 아, 솔직히 봐. 아이돌 트로트계 아이돌이라는 표현은 솔직히 저도 좀 아직까지는 쑥스러워요. 아 그래요. 네, 나이만 좀 아이돌이지 조금 부담스러울 네. 수 그쵸? 있지. 왜냐면 아이돌 분들이 되게 27살에 아이돌이 없죠 요즘에. 없죠. 아니죠. 왜냐면 슈퍼주니어도 진짜 아이돌이니까. 아 걔네는 아, 30살 넘었지. 네. 아니 근데 진짜 수찬 씨가 40살 됐나? 슈퍼주니어는 거의 38이죠. 40 지망생이죠.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거에 비하면 뭐 포장을 되게 잘해주신 것 같은데 연기가 기가 좀 마무리가 아, 진행도 잘해요. 네. 제가 진짜 그러니까 진행 잘하니까 아, 네. 하이원에서 같이 행사하다가 하늘 형님이랑 창렬 형님이 제가 원래 진행하는 스타일로 했더니 무대에서 그냥 너무 재밌어 해주시는 거예요. 저를 아 재밌어요. 영기 씨가 또 행사의 제왕입니다. 네. 아, MC로도 제왕이고 노래로도 제왕이고 뭐 엄청 야 이제 뭐 많이 불려다니시겠어요. 저는 이제 뭐 포지션이 많기 때문에 사회도 갔다가 노래도 갔다가 결혼식 할 때도 제가 사회 보고 축가 제가 부르고 다시 사회자로 와서 네, 이렇게 하고. 근데 방송 보니까 가격도 되게 좀 괜찮다면서. 가격은 단가 너 단가 어떻게 돼? 솔직히 단가 솔직히 저는 진짜 손가락으로만 보여줘. 손가락으로만. 진짜 아니, 근데 보이는 라디오인데요. 아 지금 보이나요? 보이는 라디오인데. 형님 정신 좀 차리세요. 그거는 처음이라서. 네네. 자 단가 어때? 나는 진짜 이렇게 정신없는 라디오 처음이다. 진짜 경솔하네요. 아 되게 수다방이에요 수다방.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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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남자 센데? 권태식님이 네. 동네 오빠 노래 너무 좋아요. 요즘에 너튜브로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보고 있습니다. 아, 정말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 노래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네 이거는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어요. 네.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요즘에 매니저들이 이게 그 SBS 로비까지밖에 못 들어오거든요. 맞아요. 매니저가 저한테 네. 형 연기 앨범이 나왔어요. 제가 네. 사인해가지고 네. 내가 꼭 나가고 싶다고 원투스 그래 함께. 그래 내가 그랬죠. 아니 아니 헌수한테 그랬어요. 네. 야 연기 사이즈 되냐 그랬더니 안 된다고. 동네 오빠가 나왔는데 한참을 모르겠네요. 동네 오빠가 나왔는데 사이즈가 안 된다고요? 아니, 정말로 도대체 아니, 얼마나 거대해져야 창렬 됩니까? 창렬 형님 아직 얼마나 거대해져야 돼요? 얼마나 뭐제 존재 자체가 코로나를 이겨야 돼요? 아니면 나는 인석이는 솔직히 좀 무시하는 편이야.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김인석 씨는 좀 무시해요. 근데 우리 권영기 씨는 아 영기 씨는 아우 저는 인정합니까? 옛날부터 자 여기서 딱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인정입니다. 자 인정합니까? 예. 예. 연기 선배님 부르 네? 연기 선배님이라고 얘기 얘기해 보십시오. 트로트 네. 제가 연기 씨한테 선배님이라고 하라고. 트로트 뭐 해야죠. 네. 권영기 선배님. 아~ 합니다. 저는 네. 아니 철저하게 인기에 무너집니다. 저는. 어떻게 네. 영기 씨? 네네. 키워줄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 근데 홍수영님이 네. 솔직히 진짜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네. 코미디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 네. 됐잖아요. 네. 근데 코미디 이외에 모든 도전하는 장르를 다 망했거든요. 아하. 그래서 뭐 영화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댄스 뭐 어떤가 디스코 타임. 잠깐만 지금 감독님이 빨리 다음 순서로 넘어가라고 하네요. 이러다가 이러다가 저 제 노래도 못 하고 그냥 가야 될 것 같아요 집에. 전 잠깐만 전기 뱀장어야. 아 좋다 좋아 그렇게 한 소절씩 네. 좋다 황수영 노래니까 네. 여러분들 아니, 많이 좀 들어주십시오. 수찬 씨가 보는 그 후배 손흥수는 어떤 것 같아요? 후배 손흥수 네. 제가 오늘 어떻게 보면 처음 뵈요. 아 그래요? 후배님을 처음 아까 그 대기실을 갔는데 네. 그렇게 눈길을 안 주시더라고요. 이야 네, 또 같은 아 요즘 대세인데 아 제가 왜냐면 선배들 좀 무서워합니다. 제가 조금 야 맛있게 네. 받았다 맛있게 네네, 받았어. 그렇죠. 야 이거 피한 겁니다. 아, 되게 그래요? 되게 잘 받았어. 아, 눈을 못 마주친 거죠. 네, 왜냐면 눈매가 좀 원래는 45도 밑으로 깔잖아요. 아, 저 무조건 깝니다. 네. 네, 지금도 안 보고 있죠. 아 근데 조금 아쉬운 네. 게 네. 저는 정말 재밌게 하고 싶었던 게 네. 우리 둘 앞에서 헌수 형님이 네. 라이브로 노래하는 모습을 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희가 약간 자 전기 자 아니 자 전기 에코 조금만 주세요. 전기 맴정 한번 가자. 이게 녹음 방송 괜찮은데 생방 조금만 닿아도 자 할게요. 손끝만 닿아도 찌릿찌릿찌릿 찌릿찌릿찌릿 오빠는 나의 전기뱀장어야. 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 바로 가겠습니다. 이 집에서 동네 오빠 가사를 좀 알아볼까요? 권영기 너는 내가 가만둔다. 동네 오빠 너. 가사를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우씨 준비되셨죠? 자 음악 주세요. 정리 안 하고 이렇게 예 어디죠? 아, 원수형님 노래 너무 잘하시죠. 제목 동네 동네 오빠 작사 연기 김지환 알고 보니 혼수 상태 작곡 김지환 알고 보니 혼수 상태 노래 연기 오빠 동네 오빠야 오빠 오빠 연기 오빠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요? 알고 보면 괜찮은 오빠 계산할 때 잘생긴 오빠
가성비 최고인 오빠야. 아플 때는 119, 무서울 때는 112, 심심할 땐 동네 오빠 불러주세요. 변기 막히면 뚫어뻥, 보일러 고장나면 귀뚜라미. 어? 괜찮아? 괜찮아? 가사, 아니, 힘이 났습니다. 어, 그렇죠? 예, 예. 본인이 쓰신 자, 거죠? 24시 동네 오빠 불러주세요. 후리악. 네. 어, 우선 경 삼았어요. 아, 가사 제 좋은데요? 일단은 네. 이제 어 2절 벌스 가사 네. 이제 네가 썼어요? 어 이제 아시잖아요 개그맨들 워낙 이런 네. 아사모사가 네. 이렇게 심의에 안 걸리게 애매모호하게. 네. 어차피 귀뚜라미는 곤충이니까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귀뚜라미는 곤충이에요. 맞아요. 근데 네. 실제로 이 노래가 발매가 네. 되고 네. 네. 네, 이제 보일러 업체 측에서 어, 전화 왔어요? 네. 인사 어 별그램 DM으로 네. DM으로 언제든지 어. 가족분들 집 그다음에 연기 씨가 사는 집에 언제든지 어. 필요하시면은 무료로 보일러를 설치를 해 주시겠다고 실제로 이제 연락이 왔어요. 아 연기 씨가 이 정도로 잘 됐습니까 지금? 네? 네? 이거 또, 무시하잖아. 또 견제하시네. 아니 이 정도 아니 정말 내가... 빈틈만 보이면 아니, 그냥 보일러, 바로 무시해 주시네요. 이 명가 보일러 명가 여기서 사실 느끼시죠? 네 저도 이거 절실하게 네. 느끼고 있어요. 아니 아니 정말 절실하게 느끼시네. 어 이번 단어 선택 좋은데. 아 죄송합니다. 네. 아 근데 정말로 수찬이가 네. 단어 자판기예요. 어, 단어 자판기. 단어 재벌. 잘 쓰는 단어로. 잘 안 쓰는 단어들을 좀 네. 많이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다 뭐. 아 근데 네, 정말 와 연기가 정말 이렇게까지 잘 되니까 너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아 진짜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다. 자 이제 앞으로는 네. 선배님이라는 부, 아. 그 호칭을 붙여주십시오. 예, 권 선배가 잘 되니까 너무 좋아요. 정말. 네, 네. 아, 정말로요. 허무 개그 하나. 아 이때가 또 전성기였는데. 아니 그 예, 예, 주변에 예. 연기 씨를 어? 우리 동네 오빠라고 칭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가 봐요. 동네 오빠라고 칭한 건 없는데 네네. 처음에 이 노래를 만들 때 네. 그냥 이제 뭔가 컨셉이 아 제가 이제 뭔가 되게 친근하고 네. 이렇게 다가가니까 네. 이제 작곡 이제 노래도 같이 아이디어를 했어요. 네네. 아이디어 회의를 하면서 그냥 갑자기 이제 김지환이라는 작곡가가 네. 어, 샤방샤방 쓴 작곡가거든요. 네. 어, 맞아요. 형 동네 오빠 어때요? 동네 어야 동네 오빠 좋은데? 동네 오빠 어딜 가나 흔하게 있는 오빠. 그러더니 작곡하는 애들은 네. 그거 제목을 검색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쉬 있나? 너무 쉬운 단어인데 동네 오빠 제목이 없는 거야. 없어. 이걸로 가자 해서 아~ 동네 오빠에서 동네 오빠가 어떤 게 있을까? 굉장히 특히 남자 친구랑은 이제 뭐 네.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 가지만은 네. 이제 동네 오빠랑은 그냥 편한 치킨에 맥주 네. 마시면 되는 거잖아. 네. 그런 걸 모티브로 가사를 제가 다 썼어요. 이 약간 춤이나 여러 가지 톤이나 네. 옛날에 그 병기수 씨가 했던 코너 중에 오늘 왜 이렇게 그거 약간 좀 착안을 한 것 같은데 그죠? 아니요 단 1도 안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단 1도 착안을 하지 않고 좀 뭔가 안 좋은 걸 찾아내시려고. 저도 혹시 해서 물어본 건데 아니었군요. 굉장히 유감스럽네요. 이제 부산 동네 홍보대사 곧 되신대요. 아 진짜? 동네 오빠. 네 동네 오빠. 아 그거 대형 도시에서 홍보대사를 준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이게 이제 송출이 되기 때문에 부산 동네 지역에서 오지 않을까. 어, 부산 저의... 부산 동네 오빠야. 정말 아니, 저는 뭐냐면 연기가 정말 편하고 네. 정말 저 이뻐하는 동생인데 네,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자 김수찬 네. 씨의 소개팅 눈물팅 듣고 올게요. 아우 좋다. 네 김창일의 월드스쿨 4교시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오늘만큼은 금요일도 뽕짝이다. 금금뽕. 자 트롯맨 손원수씨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트롯 대세남들이죠. 자 연기 김수찬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참기뱀 장어야. 지금 처음 입장한 것 같아요. 저의 느낌이 처음 입장한 것 입장. 와. 아니 시켰어요? 뭐가요? 연기한테? 어떤 거죠? 자꾸 이게 저 연기 배우자고 뭐. 연기는 어디까지나 저에 대한 어떤 그 어떤 존중심과 어떤 사랑하는 네. 마음으로 선배님한테 이렇게 시키기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요. 저는 절대 연기 아니요. 근데 저는 이거 오해받습니다. 정말 이거는 정말 제가 진심인데요. 네. 네. 저는 정말 3분 디스코랑 네. 전기뱀장어라는 노래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손원수라는 우리 선배님 노래를 들어봐라고 네. 계속 동영상 보여주고 있는데 눈물. 근데 헌수 형님은 저한테 아직 네. 사이즈가 안 된다고 하셨다고. 저는 솔직히 걱정을 했어요. 네. 이게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게 또 같은 또 개그맨 출신 분들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 좀 약간 방송이 편파적일 수도 있겠다라고 지금 제가 두 분의 벽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걱정을 했는데 네. 다른 쪽으로 편파적이에요. 제 편이시네요. 우리 손원수 선배님이 제 편이세요. 저는 매회 편파를 당합니다. 제가. 네. 아 우리 원수. 아니 제가 어저께 네네. 그
고명환 씨가 우리 월드스쿨에 왔다 갔어요. 네, 저희 모임의 대장님. 예, 모임을 같이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연기 씨랑. 네네. 그래 어저께 막 전화도 막 하고 그러시다가 도망가셨거든요. 아, 이게 우리 근데, 고명환 선배님은 저희 네. 또 이제 MBC의 또 이제 네. 자존심이거든요. 네. 왜냐면 기둥이시고. 네, 주량도 굉장히 세시고. 그 모임이 같이 네. 없다고 그러던데. 아, 제가 술을 못 먹어서. 아니, 제가 아, 정말로 술을 못 먹어서 그렇지. 아,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술만 좋아했으면 저도 그 모임 들어가고 싶죠.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네. 우리 고명환 저희는 대장님이라 불러요. 네, 네, 네. 저희 대장님께서 우리 창렬이 형님한테 아주 호되게 혼쭐이 나고 아, 왜. 집으로 귀가하셨다는 그런 아. 소문을 그 비보를 제가 근데, 오늘 접했고 근데 저는 듣고. 되게 네네.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는데 네. 사실 연기 씨가 네. 미스터트롯에 안 나가려고 했었대요. 아 왜 왜요? 그러니까 이제 네. 좀 두렵죠. 왜냐하면 저희 판도 맞아요. 아니고 사실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혹시 이게 미스터트롯이 아니고 네. 미스터 코미디였다고 치면 네. 수찬이가 나오기에 굉장히 망설였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저도 망설였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야 다르다. 나는 네. 정말 음악만 했던 가수도 아닌데 네. 괜히 나가서 그냥 아 저 친구는 그래도 맛있게는 부르는구나라는 이미지까지도 탈탈 털리고 돌아올까봐 끝까지 망설이다가 이제 고명환 선배님 그 다음에 이제 문천식 선배님 네.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연기를 주셨구나. 네. 엄청 나가라 기회다 기회다라고. 영기 씨는 겸손하네요. 네. 자세 자체가 잘될 네. 수밖에 없네요. 근데 왜 저렇게 무섭게 말씀하시죠? 아니 근데 아 저 살벌하네요. 겸손하네요 영기 씨는. 아 겸손하고 아니 김인석 씨는 뭐 자기가 뭐 당연히 서야 되는 무대였던 것 같아요. 네 얘기하는데 아 정말 놀랍습니다. 아니 수찬 씨는 어떻게 나가게 된 거예요? 아 저는 솔직히 간단해요. 네. 저는 이게 연말에 네. 미스터트롯이 당연히 사랑을 받을 거라고는 예상을 했는데 아, 그럼, 연말에 그럼. 제가 설 무대가 네. 노래하는 게 너무 좋고 무대 서는 게 너무 좋은데 네. 미스터트롯이 사랑을 받으면 그 참가자분들 때문에 이제 저를 찾아주는 무대가 적어질까 봐 아 김수찬이라는 가수도 있습니다 아~ 라는 걸 좀 피력하고자 나갔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피력 저런 단어들 아. 단어 선택이 좀 남달라요. 후배님 받아 적으세요. 좀 이런 단어 네. 볼펜 좀 네. 네. 파란색으로 써볼까? 피력. 네. 네. 피력. 피력. 자, 저거를 어떻게 살리실까? 무슨 피에 무슨 역자죠? 아, 네. 네, 이렇게 반격이 네. 들어옵니다. 어, 다음 파트로 넘어갈까요? 네. 아, 그럴까요? 자, 이제 좀 쓰고 있겠습니다. 8551님이 이런 네네.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수찬 씨 노래 가사는 안 알아보나요? 기다리고 있어요. 아, 유유. 자, 바로 알아봐야죠. 우리가 그 3교시 끝곡으로 들었던 네. 소개팅, 네. 눈물팅 가사 알아볼게요. 갑시다. 제목. 소개팅, 눈물팅. 작사 배순희, 작곡 차태일, 노래 김수찬. 내 친구한테 우리 애인 소개하고 차 한 잔을 했는데 어느새 눈이 맞아 우리 애인 빼앗겼네. 굉장히 센 가사. 직설적이다. 내 사랑 가져가면 나는 어떻게? 차라리 내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가져가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니? 정말로 열받네. 이번 주 애정운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소개팅 눈물팅 개밥에 도토리. 가사에 있어. 개밥에 도토리. 뭐야? 우린 결국 남남이 되어 버렸네. 반복. 아 이게 뭐야? 야, 아름답습니다. 아니, 굉장히 약간, 직설적이고 네. 굉장히 네. 현실적이고. 네. 아 약간 노래를 들었을 때 몰랐는데 이거 굉장히 재밌네요. 이게 굉장히 이게 슬픈 노래예요. 데뷔곡인가요? 네, 데뷔곡 그 네. 오디션이라는 그 데뷔 앨범의 아, 수록곡이에요. 아 수록곡. 네, 두 번째 두 곡을 그 두 곡이 안에 들어있는데 네. 두 번째 실리는 소개팅 노래. 아니 근데 어떤 분이 아까 그 아 이 곡은 제 갓띵곡이에요 막 그런 막 그러길래 어허. 와 정말 가사 내용도 좋고 네. 아 그 음악을 들어봤을 때 괜찮았거든요. 네, 멜로디가 네. 굉장히 좋았는데 가사가 되게 슬퍼요. 야, 아 슬픈 게 아니라 이거. 야, 너무 현실적이라서 파격적인데요. 네. 야. 요즘 말 말로 하면은 찌질 감성. 아 맞아요, 맞아요. 정신 감성. 약간 유치하죠. 네. 유치하고. 아 민서님이 처음에 소개팅 눈물팅 들었을 때 네. 문화 충격이었어요. 완전 팬이지만. 아 이게 팬분이 문화 충격을 받으실 정도면은 네. 왜냐면 팬분들은 어느 정도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객관성을 살짝 잃으신 분들인데 네. 문화 충격을 받았다는 거는 네. 정말 별로였다는 얘기예요. 노래가 굉장히 노래는 굉장한 충격이었다는. 네. 근데 아까 그 좋은데. 음악 나갈 때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남진 씨가 네.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요. 네, 이때 첫 앨범 낼 네. 때는 특히나 이제 남진 선생님을 통해서 네. 어떻게 보면 네네. 가수로 데뷔를 했었어가지고 아, 정말로요? 이 곡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한번 들어보셨어요. 네. 근데 오히려 이런 가사들이 네. 나중에
또 이런 가사들 또 나중에 또 뭐야 갑자기 뭐야 그냥 한번 해봤어요 그냥 똑같은데 똑같아요 나 선배님 오셨는데 어, 나 또, 이러실 뻔했잖아 어, 어, 이런 또 이런 좀 파격적인 아, 예, 예, 예. 그런 가사가 또 그 시기에서 앞으로 많은 사랑 그 시기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셔서 제가 하게 됐죠. 어, 잘한다, 잘한다. 아니 이분 어떤 분이에요? 아니, 근데 수찬이가 저한테 그런 말 했어요. 네. 제가 만약에 트로트 네네. 가수가 안 되었더라면 네. 나는 개그맨에 도전했을 거다. 아 정말로요? 네, 왜냐면 정말 모사가 저를 통해서 이렇게 대박이다. 웃어주시는 게 저는 행복해요. 아~ 네, 개그맨들 마음이죠. 자, 안 하길 진짜. 잘했어요. 손은수 같은 애 만났어봐요. 네. 되게 아, 이런 분 한 번 유감스러워지죠. 저 같은 사람이 한 명 빠져야 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많은 어, 많은 네. 개그맨들에게 아, 기회를 준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진짜 남진 선배님이 좀 잘 보셨나 봐요. 네, 네. 네. 아, 이게 다른 사람도 남진 선배님 쉽게 움직이지 않는데. 그러니까요. 네. 이 솔직히 근데 이 노래를 남진 선생님이 이렇게 같이 골라 주시고 이렇게 부르고 했는데도 네.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올라올 줄 몰랐어요. 팬카페에도 막 노래가 이 숨겨진 명곡이라고 하면서 네. 이게 또 오늘 확인해 보니까 노래방에 나왔더라고요. 약간 역주행한 거네요. 네, 노래방에도 나왔어요. 이게 이게 한 7, 8년 된 노래인데 네. 그 전까지는 안 나오다가 네, 안 나오다가 아, 조금 서운했겠다. 아~ 그죠? 아니요, 아니요. 왜냐면 이 노래는 솔직히 이 노래를 주신 차태일 선생님, 그 둥지를 네네. 작곡하신 차태일 오, 선생님이 네. 오, 대박! 수찬아, 내가 저요? 정말 좋아하는 네. 노래인데 둥지야. 저도. 그 당시에 하셨던 네. 말이 수찬아, 이 노래는 300억짜리 노래다. 앞으로 300억의 가치가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진짜 이거 300억을 벌 수 있다. 네. 이 노래 진짜 300만 원도 못 벌고 접었거든요, 이 노래는. 예, 예. 그런 곡인데 아, 예. 지금에서야 이제 또 다시 빛을 발해서 빛을 발해서 300억의 네. 빛을. 그럼 연락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어, 차태현 선생님. 차태현 아, 종종 봬요. 아, 네. 혹시 그렇다면 얘가 약간 공격심이 있거든요. 제가 선수가 이런 곡 솔직히 자신 있게 부르실 수 있겠어요? 소개팅 눈물팅 같은 거. 자신 없게라도 부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 그럼 자신감을 갖고 한번 불러볼 테니까. 아 그렇죠. 혹시나 네네. 나중에 가실 때 그 옆자리에 좀 빈 자리 있으면 같이 네. 태워서 가시면. 네, 제가 이게 컨택해드리겠습니다. 아, 그 정도는. 자, 네. 연기 수찬. 네. 하나, 둘, 셋, 수찬. 아, 역시, 역시 고명환, 고명환, 고명환. 역시 팬분이세요. 저는 고개는 모든 걸 팝니다. 공만 얻을 수 있다면. 네. 저 사실 제일 존경하는 개그맨은 카피추 추대엽 선배입니다. 아, 예, 예. 아니, 그러지도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어, 근데 아까 우리 연기 씨도 네. 아까 그 샤방 샤방 작곡한 샤방 샤방 그 다음에 찐찐찐찐찐이야. 오 마이 갓. 찐이야 그 다음에. 누가 친해요? 네. 친합니까? 저는 그 팀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영기님 사랑합니다. 영기님. 자, 영기 수찬 하나 둘 셋 영찬. 진짜 이거 재미도 없고 이게 뭐예요? 옛날에 가족으로 왔다 나. 잠깐 나가 있을까요? 박지. 잠깐 나가 있을까요? 어, 저 벤지 나가는 소리가 되네. 아, 근데 대단하시네. 부럽다. 아, 아닙니다. 부럽다 부러워. 자, 그러면 이쯤에서 분위기를 조금 더 업 시키기 위해서 김수찬 씨 라이브를 한번 저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 들려주실 거예요? 아, 사랑의 해결사라는 제 댄스가 무대 천재 김수찬. 무대 천재 김수찬. 예. 준비하시고. 제발 내 손을 잡아. 지치고 힘이 들면 나를 불러줘. 너의 눈빛 너의 말투 보고 싶은 걸 알아. 네 맘을 알아. 외롭고 슬퍼지면 나를 찾아도 감싸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줄게. 사랑해 love me love me. 내 안에 네가 있잖아. I love you kiss me kiss me. 세상엔 둘도 없는 흑기사야. 새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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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가. 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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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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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거야. 감동을 줄 거야.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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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서 사랑할 거야.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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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하지 마. 사랑의 해결사 해결해 줄게. 사랑해 love me
네게 이제는 I love you kiss me kiss me 세상에 둘도 없는 흑기사에 새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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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가 너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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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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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거야 감동을 줄 거야 불러 불러 불 날아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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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거야 감동을 줄 거야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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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서 사랑할 거야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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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하지 마 사랑해 글쎄 해결해 줄게 전에 김소찬이 개그는 양세찬이 트로트는 찬찬찬이 트로트는 김소찬이 아 전형적인 개그맨 멘트인데 네. 네. 아 좋아 여러분 하나씩 다 짠니 하나 짠니? 네 형아 만들어 나가 짜는 게 있거든 아 진짜 뭐 짜셨어요 미운 우리 새끼 박수홍 옆에 그냥 새끼 6시 내 고향 청년회장 이거 짰습니다 비슷하네 진짜 네. 유감스럽네요 유감스럽습니다 진짜 유감이란 단어 적어야겠다 유감 자 김수라님이요 수찬님은 노래를 진짜 맛있게 부르네요 그러니까. 라고 해주셨고요 정말 또 한 번이 또 사랑의 해결사 김수찬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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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또 왔네요 홍수진님이 안 보이면 저거 봐 네? 저쪽 거 보라고 아 이쪽 거 아 이렇게 써있군요 네, 네. 자 홍수진님이 라이브도 완벽하게 해결하는 사랑의 해결사 김수찬 최고 그리고 하트가 진한 걸로 있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근데 이 노래 부르면 네. 많이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키스미 부분에 완전히 제가 또 이렇게 미스터트롯에서 끼쟁이기 때문에 거기서 살짝 끼부리는 포인트들이 키스미 할 때 살짝 많이 좀 쓰러지시더라고요 한번 어떤 건데 한번 볼게요 사랑해 love me 아 이거 갔다 갔어 love me 내 안에 네가 있잖아 아, 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네? 저런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뭘요? 배우고 싶은데 저는 안 되니까 원래 잘 하잖아요 예? 잘 하잖아요 아, 저는 이제 다른 데서는 되는데 네. 예, 이 무대에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아, 가장 중요한 무대 가장 중요한 무대 예, 예. 밖에서는 외부적으로는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예, 많이 아쉽습니까? 아쉽네요 아쉽네요 예, 방송인인데 방송인인데 방송에서는 안 되고 외부적으로만 예. 돼요 예. 아니 그 사실 트롯 가수들은 넉살도 좋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점에서 연기 씨는 참 넉살 좋게 잘하실 것 같아요 무대에서 저는 사실 네. 조금 행사 무대 예. 특히 행사 무대 예. 음악 방송은 솔직히 아직도 조금 저한테는 버겁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면 제가 너무 힘들었던 점이 형님 네. 제일 힘들었던 게 코미디는 정말 네. 공식적으로 네. 감독님들이 드라이 리허설은 최대한 힘 빼고 아무것도 네. 동선만 네. 카메라 리허설 때는 50%만 그 다음에 본 녹화 때 100%를 하라고 하시는데 네. 음악 방송은 네. 드라이 때부터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본 녹화할 때 맞아요 맞아요 저는 특히 동네 오빠 같은 거는 춤을 계속 추면서 하는데 그리고는 또 틀리면 안 된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좀 그런데 행사 무대는 사실 저는 만약에 네 곡 껌이죠 껌? 네 곡 아니 껌까지는 네, 네. 네 곡이면 네 곡 다섯 곡이면 다섯 곡 네, 만약에 네. 한 곡 끝나고 딱 저는 첫 번째 곡만 무대에 있고요 네. 두 번째 곡부터는 무대 내려와서 아니 근데 진짜로 아까 잠깐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사회가 너무 너무 대박이죠.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네. 연기 아, 재밌어요 네. 사실 그 진짜 배꼽 있었던 그 원동력이 행사잖아요, 그렇죠? 네. 예, 행사에서 뭐 그때가 이제 아마 그 시작점이었을 거예요. 이제 선물을 드리려는데 우리 이한을 형님께서 이제 추첨을 딱 뽑았는데 저기 멀리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형님들이 조금 농담을 하는데 네. 뭔가 중간에 오디오가 비어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급하게 뭐 빨리 나오라 그랬는데 네, 네. 제가 그랬어요. 아유 천천히 나오세요, 천천히. 고작 7천 명 기다리는데요. 뭐. 아, 이거 안 터질 수가 없지. 근데 진짜 7천 명 넘게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을 그런 되게 디테일한 깨알 멘트들 너무 멘트. 좋아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자연스러워요. 약간 수찬 씨도 근데 그 언어 유희가 좋아요. 좋아요. 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네. 네, 저도 뭐 MC까지 안 들어도 막 음악 방송 같은 데 있잖아요. 네. 음악 뭐 행사 같은데 그런 데서 기회가 있으면은 네, 본 적도 있고 그래요.
중간 네. 오, 응. 네. 네. 워낙 단어 선택이 좋아서 네. 네. 순간순간에 애들이 있고. 근데 아직 연기 형님 따라가려면 아니, 아직 세 발에 피죠. 네. 수찬 씨는 약간 아무래도 개인기 쪽도 강하시고 그렇죠. 네. 네. 요즘에 27살이 세 발에 피 이런 거 안 쓰거든 잘. 그렇죠. 세 발에 피는 울동 헌수가 또 본능이 또 있구만 좋게 또. 뭐 전기 물장어 뱀장어 아니, 뱀장어 예. 물장어 뱀장어 오케이 예. 오케이 됐어 오케이 열심히 해 저 순발력 봐봐요 바로 또 그걸 진짜로 성대모사에 딱 섞어서 하시는 물장어 넣잖아요 물장어 나중에 기회 되면 네. 정성호 선배님이랑 한번 자리 한번 해주려고요 아니 그냥 그 진짜 모사 잘하시는 분들은 그 포인트를 굉장히 잘 잡아내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딱 보여요. 아 그냥 저는 이게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네. 목소리만 솔직히 들으시면은 이게 아 별로 안 비슷한데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근데 저는 느낌으로 가서 예를 들어 송대관 선생님 같은 경우도 네. 말씀하실 때 약간 저음을 좀 많이 쓰시거든요. 네. 송대관 선생님 요즘 김수찬 군이 선생님 이렇게 흉내내고 다니는데 진짜 웃겨. 어떠세요? 저는 굉장히 좋죠. 이런 또 후배가 저를 갖다가 이렇게 유명세를 갖다가 이 태진하는 꿈도 못 꿀 일이지 이런 것들 태진아 선생님 노래하는 거 한번 보여줘 형님한테 당신은 나의 동반자 태진아 영원한 나 이, 전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웃긴 거예요 이게 제 느낌이야 야 수찬이 예능에서 많이 착시했다 전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웃긴 겁니다 라디오 스타 나갔어요? 아직 못 나갔어요 나가 곧 나갈 거야 제가 넣어줘요? 제가 넣어줘요? 네? 라고 저 거기 넣어줘요. 정말 신야 신빙성이 제로네요. 너부터 나가. 저부터 나가고. 네네. 자 우선 광고 듣고 와서 끝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요? 벌써. 말도 안 돼. 아쉬워요. 네 김창렬의 올드스쿨. 자 오늘 금요일 3, 4교시 특집으로 금금뽕. 자 금요일은 뽕짝이다 함께했습니다. 자 손은수 씨 그리고 영기 씨 김수찬 씨와 함께했는데요. 네. 영기 씨랑 수찬 씨 어떠셨어요? 오늘 뭐 재밌으셨어요? 아 이게 끝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끝난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럼 헌수 씨 가시고. 그러니까요. 네. 자 소희연의 그 집으로 가는 길. 네네. 네. 우리 계속 이렇게 세 명은 소희연 씨랑 같이 라디오 하고 싶잖아요. 저는 너무 하고 싶어요. 네. 거기까지 있죠 뭐. 너무 하고 싶어요. 진행이 너무 정갈하세요. 진짜. 저희도 뭐 텐션 저희 뭐 수찬이랑 저도 네. 텐션은 저희를 멈출 수 있는 거는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자, 다시 왔습니다. 항상 상시되기 위해서 네, 다시 왔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 하시죠. 네, 네, 네. 아, 오늘 끝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제가 먼저 할게요. 소감입니다. 오늘 이렇게 텐션 하이 텐션인 두 선배님과 함께 네네. 또 더해서 이렇게 또 영기 형님과 함께 방송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진심으로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세계적으로 행복했고요. 저거 우리 또 이거 잘했다 이거 잘했다. 인간적으로 영기 형님의 동네 오빠 그리고 김수찬의 사랑의 글사 더불어서 우리 손원수 선배님의 전기 또 물장어. 전기 물장어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김수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정말 요즘에 너무 신기하면서도 감사한 게 제가 네. 얼마 전까지 이제 보라매역 근처에서 살았었는데 네. 보라매 공원으로 뛰어갈 때 보이던 그 라면 건물 네. 거기서 제가 CF를 찍게 되고 자랑이 아니고요. 너무 신기해서 그리고 오늘 제가 강릉 호텔에서 풀파티 할 때 DJ 디오씨 네. 형님들이 오셔서 공연할 때 제가 사회를 봤었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또 강릉에서 할 때 네. 아, 강릉이 아니구나 하이원에서 할 때 그렇게 보다가 데서, 제가 지금 창렬이 형 옆에 앉아서 노래를 하고 말을 나눌 수 있는 게 저는 너무 네, 그만큼 잘 감사한 거예요. 저 제 멘트 끝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기다려볼까요? 음악 주세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하루하루를 네. 보내고 네. 있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겸손하게 활동할 테니까 좀 많은 사랑,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만큼 영기 씨가 지금까지 네네. 열심히 살았던 맞습니다, 거고 맞습니다. 그만큼 무대에서 열정을 보여주셨다는 거니까 그건 충분히 받아 마땅합니다. 아유. 수찬 씨도 마찬가지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 수찬 씨 인간적으로 세계적으로 또 뭐예요 하나가요? 진심으로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세계적으로 개인적으로가 빠졌네요. 예, 적다가 되게 학구열이 대단하세요. 예, 예. 자, 오늘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더욱더 이 트롯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이 트롯의 많은 분들의 사랑과 응원을 받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요. 모두 안녕. 올드스쿨 함께요. 자 저는 연기의 동전 인생 띄워드리고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드스쿨 학생 좋아, 여러분 좋아. 모두 사랑하세요. 자존심을 내 목숨보다 에러 에러 에러